안녕하세요. 셰프 정호균입니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.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좋은 마늘과 문어를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문어하고 마늘을 이용해서 발사믹 볶음이라는 약간 생소한 음식을 좀 해볼 건데요. 재료 정말 간단해요. 통마늘, 그 다음에 자숙문어. 요즘 자숙문어는 마트에 가면 다 팔잖아요. 그거 사서 그대로 썰어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마늘을 이렇게 줍니다. 마늘은 보통 저는 문어 다리 한 두 개 정도, 세 개 정도 할 때 한 마늘, 문어 다리는 하나 정도 넣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문어 다리가 세 개면 마늘 세 쪽. 요 정도로 넣는데, 만약에 마늘 맛이 좋으신 분은 마늘 좀 더 넣고, 마늘 싫으신 분들은 마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.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둘러주세요. 제가 우선 불을 조절했어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늘이 타지 않고 속까지 은근하게 익으면서 오일에 마늘 향이 돼야 돼요. 근데 마늘을 센 불에서 볶게 되면 겉에는 있지만 속에는 안 익거든요. 그래서 불을 최대한 약하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마늘이 막 익기보다는 뜨거운 기름에서 은은하게 열을 받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약한 불에서 마늘을 계속 해주니까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릇하게 익어가면서 속이 다 투명하게 익었죠.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. 문어를 넣기 전에 오일은 따로 덜어주세요. 문어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자,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세요.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시고요. 약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잘 익은 발사믹 마늘 문어 볶음을 그릇에 담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어 발사믹 마늘 볶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